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매트 박서울입니다. 안녕. 지금 엄청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왔고 손이 시립니다. 장난 아니다 날씨. 너무 추워서 우선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너무 어울리는 맛집이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김구라 씨, MC 그리도 단골인 가게래요. 딱 봤을 때는 엄청 먹음직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여기다. 진진. 아이고, 좋아. 식사. 아니, 손만두 떡국 하나랑 부추전이랑 참이슬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김치도 엄청 정갈하다. 시원하게 생기고. 시원하다. 여기 보시면은 진진은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를 마늘을 사용하여 김치를 직접 담굽니다. 국내산.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여기 진진에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시판 김치를 이제 받아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갖고 아마 일부러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더 자부심. 떡국 나오면은 같이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한 잔만 더 먹어야겠다. 네? 육전이에요. 저희 나가는 육전 하나. 육전이? 이거 서비스로 주는 거? 서비스. 이거 육전. 제가 소스 하나 갖다 드릴게요. 여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다. 후배에서 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아마 육전을 엄청 비싼 건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와. 만두국 진짜 이뻐요. 우선 비주얼들이 압도를 하는데, 와. 이 육전도 정말 뭐 먹음직스럽고 부추전도 먹고 싶은데, 떡국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와. 와, 국물 너무 좋은데? 만두부터? 와, 만두 손은 딱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다진 마늘 향 나면서 고기 씹히는 식감, 그리고 김치가 있어요. 김치 씹히는 식감, 누구 하나 엄청 세지 않고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아, 이번에 육전. 육전. 와. 얇게 저민 소고기를 계란으로 이렇게 부쳐주신 건데, 고기 육질 자체가 생고기를 보진 못했지만 너무 신선할 것 같아요.
피자 모양의 부추전. 딱 봐도 바삭바삭하게 생겼네. 오징어까지 들어갔네. 아, 이 떡국도 모양이 되게 잘 잡혀져 있어요. 막 풀어지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거 소고기. 응? 와. 녹아버렸어요. 와. 진짜 뭔가 고급 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이네요. 아우. 이게 만두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한 입에 먹기가 너무 좋고, 고명으로 올라간 소고기랑 육전은 되게 부드러운 반면에 이 안에 들어간 고기는 뭔가 단단해요. 삼정. 만두, 떡, 소고기, 김 콜라보. 그리고 이 떡국이 깊이가 있었고 양이 뭐 결코 적은 느낌도 아니네요. 짠. 아, 진짜 너무 좋다. 뭐 대접받는 떡국?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선시대 임금이었다면은 떡국을 이렇게 만들어줬을 것 같은 비주얼과 맛이에요. 표현 좋았는데? 하, 육전이 사라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거 드실 땐 간장 콕콕 찍고 고추 하나 올리시고 양파 올려서 이렇게. 어떡하니.
밥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치랑 공깃밥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 예, 김치가 맛있네요, 사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을 또 말아서. 어, 뜨거워. 잠깐만. 아, 뜨겁네. 원, 투, 쓰리. 이게 코리안 피자. 부추 피자. 맛있는 김치 하나 올려갖고 이렇게 맛있겠죠. 잘 먹었다. 네, 오늘은 여의도에 있던 진진이라는 식당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손만두 떡국 13,000원. 이게 딱 들었을 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오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직접 메뉴가 나오고 보고 먹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손으로 빚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조선시대 때 임금이었다면 이런 떡만두국을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잘 먹었다.